예. 귀엽게. 예. 10월 그냥 이렇게 우와. 살고 있어요. 아, 근데 예. 여기 뷰가 장난 아니에요. 아, 이 경관 좋습니까? 예. 전국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요.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는 이곳은 주인공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직접 지었다는데요. 부부의 인생이 담긴 소중한 공간입니다. 저는 70년도 이렇게 재적을 갖고 사망신고가 되었고 다시 부활이 됐어요. 사망신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예. 진짜 여기 사망, 예. 출생, 사망, 예. 부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객지 가서 14살에 교통사고를 당해갖고 3년 동안 이제 못 깨어나고 집에서는 죽어버렸다고 이렇게 사망신고를 내불고 뼈를 이제 조각조각 떼갖고 그래서 이제 그걸 맞춰갖고 수술을 하는데 옛날에는 또 그런 의학이 지금 명기로 발달이 안 됐는가 봐요. 쇠가 뼛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골마갖고 썩어. 이 반춤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왼발, 왼손을 못 써. 어린 시절 죽을 고비를 겪고 가진 시련을 견뎌낸 주인공. 삶의 희망이 되어준 아내를 만나 행복한 미래를 꿈꿨지만 또 한 번의 고비가 찾아왔다고 하네요. 멀리 왔은 게 아 이게 뭐예요? 좋은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이게 감태나무 자라고 예? 감태나무 들고 헛개나무 들고 엄나무 들고 나가문도 들고 나가문? 먹어요 먹어요 나가문? 먹어요 한약한데 맛이 어때요? 좀 나무 향 같은 게 많이 나는데 이게 뭐 어디에 좋은 거예요? 진짜 혈액순환에 많은 도움이 되고 건강에 좋은 약재입니다 이것이 내가 화상을 당해가지고 신나 한 마리 터져서 두 다리가 다 타버렸어 화상 입은 데 이식수술 해놨는데 이거 봐봐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절반을 궁디 살 대다 붙이고 머리 살 대다 붙이고 그럼 언제 다치신 거예요? 2002년도 3년도인가 2004년도인가 이제 금으로 되는데 가축을 좋아해서 내가 멧돼지도 키우고 막 그랬는데 장마 때 모기불 피워주려고 이거 신나 있는지를 모르고 여기다 놔붙는 게요 부탄 가서 그거를 아 이거 달가져갖고 신나 한 마리 터져본 거예요 뗐는데 두 다리를 신나가 맞아버렸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타본 것이지 무릎 밑으로 다 타본 것이지 이 다리 완전히 병원에 누워있는데 완전히 물집 생겨갖고 막 보지도 못하겠더라고 막 울퉁불퉁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지갖고 그래도 이렇게 나는 좀 난데 자살 시도도 몇 번 했죠 차라리 죽어보면 예, 이제 집사람하고 애기들하고 좀 이렇게 예, 살 수가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시도를 했지만 죽으란 발전은 안 된가 봐 그래서 남은 인생 우리 둘이 댕김선 이렇게 살세 예, 그래갖고 시골에서 둘이 이렇게 살고 있죠